최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. 먼저 삼양식품,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.66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이어서 진우스 편입이 됐죠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42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12월 2일에 진입했던 SK스퀘어 살펴보겠습니다. 68,4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.41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SK스퀘어. 아쉽게도 정말 손절가를 딱 터치한 이후에 바로 또 근데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. 네. 조금씩 우려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사실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기 수급 악화에 따라서 상당히 좀 딱 진짜 그날 그렇죠. 뭐 급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61,500원 찍고 바로 다시 올라왔습니다. 일주일 동안 수급이 뭐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SK텔레콤 시절에 그 ADR 물량이 좀 블록딜이 됐습니다. 근데 절반인 한 4천억 규모가 3.5% 할인율로 블록딜 되면서 오버행 문제에서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이제 배당 추구형 펀드의 물량만 뭐 완료되는 시점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자회사 가치를 한 24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현재 시총은 자산 가치를 60% 정도 할인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내년 자회사 기업 공개 때까지 보유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SK스퀘어 뭐 아무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지만 이제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내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또 크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됐다.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. 자,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. 네, 오늘 볼 섹터는 네. PCB인데요. 뭐 타이트한 수급 지속 예상되면서 상당히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그런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주요 포인트 말씀드리면 일단 PCB 산업은 크게 그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기판과 네. 또 메인보드 기판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는 뭐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CPU라든지 AP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 패키징 기판을 볼 수 있고요. 메인보드 기판으로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용 HDI, PC용 마더보드, 그리고 통신장비 및 서버용 MLB, 그리고 메모리 SSD용 모듈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먼저 패키징 기판부터 네. 살펴보면 사실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지금 관련 업체들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메인보드 기판에서는 그 MLB라고 통신 장비 및 서버에 들어가는 그 기판이 상당히 지금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패키징 기판이 사실 부족한 게 된 것은 지금 반도체 제조사들이 기술 변화 등을 이유로 고사양 제품을 요구하면서 상당히 그 고부가 기판에 많은 기업들이 좀 증설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증설을 하다 보니까 그 순차적으로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 네. 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또 이제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순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메인보드 기판 같은 경우는 MLB의 공급 부족이 조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통신 장비용에서 지금 장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장비가 또 대용량이 지금 용량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수요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산 능력 증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미중 그런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런 업황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렇지만 네.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공략할 섹터 PCB 관련 섹터였습니다. 지금 뭐 사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 과도기적인 면이 있다. 그래서 공급 부족에 계속 시달리면서 지금 뭐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주가도 더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, 더 밸류에이션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. 자,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좋겠습니까? 네,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겠는데요. 네.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메인보드 기판 중에서 통신 장부에 들어가는 그
MLB랑 PC에 대한 마더보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MLB 쪽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MLB 시장이 뭐 한 6개 기업이 글로벌에서 뭐 거의 한 70%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경쟁사였던 일본 교세라는 업체는 사업에 철수했고 한국의 대덕전자는 반도체 기판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MLB 시장에서 대응 가능한 업체는 국내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 통신장비 부분에서 신규 고객사 유치 및 점유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데요.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에서 있어서 참 그 부품사를 중국 기업 대신 국내 기업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즈페타시스로 지금 상당히 그 제품에 대한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비용 측면에서 적자 자회사를 정리했다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적재 자회사였던 엑사부두를 좀 사업을 철수시키면서 상당히 좀 이제부터는 비용 측면에서 크게 들어갈 것이 없다. 그리고 지금 중국 법인 같은 경우도 매년 적자였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 2분기부터 확인되고 있어서 이러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밸류에이션상 보면 현재 주가가 지금 내년 예상 실적 기준 8.6배인데요. 뭐 장기적으로 꾸준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면 주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최근 한 달간 연기금 중심으로 기간이 60만 주 누적 순매수로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목표 주가는 한 6,200원 정도 잡아줄 수 있겠고요. 손절가는 4,4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. 목표가 6,200원 제시해드립니다.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네요. 감사합니다. 네.